하나 둘 셋. 아니 뭘 박수 치는데 이게 떨어 이렇게? 이걸 편집 안 하겠다. 이거 뭐라? 이거 아니 왜냐면 이거 세게 해야 이렇게 다 잡잖아 소리. 아니 이렇게 해도 다 잡혀요. 아니 아론이가 이거 하면 이거 들어가는 거야? 응. 아니 아론이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 마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제가 안 내가 이거 편집할 때 다 맞춰야 돼. 아 뭔 소리야 얘가. 나랑 PD가 다 맞추는데. 저 다음에 여기 오면 팝콘 사와야겠어. 재밌다. 재밌다. 이거는 케미야 케미. 그러니까. 어우 그쵸, 근데 그쵸. 너무 대단해요. 근데 여주곡 다 전곡 작곡 작사 참여. 진짜.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다 하네. 피크타임 끝나자마자 진행을 했었고 와. 휴가도 반납하고 했었거든요. 아 진짜? 네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항상 나니까 노래 좋았었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럼 작곡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솔로 싱어송라이터 이쪽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되게 배운 것도 없고 작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선생님도 몰라서 그냥 뭐 별 수 있나 하고 유튜브에 이제 타입비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를 잡아서 그냥 못 쓰면 잠 안 잔다 와. 이 생각으로 하루에 노래를 하나씩 썼어요. 정말 밤새고 이제 학교 갔다가 학교가 이제 가는데 오는데 두 시간 걸리는데 그 시간에 자고 막 학교 갔다가 다시 와서 그 선배도 MS 거기서 연습을 하고 연습하고 이제 밤에 또 가서 새벽에 또 이제 곡 하나 무조건 쓰고 그다음에 거의 밤새 때가 많으니까 또 이제 씻고 나가서 막 했던 데가 좀 있었어가지고 언제 잤어 그러면? 왔다 갔다나 이제 학교에서 좀 아니 다 그렇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에이, 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좀 살아야겠다고 생각 들어요 지금. 아니 근데 사실 그때 몸이 좀 많이 상했었어요. 진짜. 아, 그렇죠. 몸도 진짜 많이 상했고. 근데 그건 확실히. 근데 그거 확실히 어릴 때만 할 수 있는 그거야. 지금은 못 하겠지. 그렇죠. 지금 안 되죠. 내가 이 얘기 들어도 힘들어요 지금. 내가 피곤해. 그렇지 이제 10대 패기. 나랑 이제 정황 씨 같은 사람이 이제 하면 한다. 근데 형 같은 사람 하잖아. 아, 나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는데 지옥이야 그래도 그렇게 하면. 나 못해. 지금도 밤새 작업하고 있긴 해요. 난 죽어도 밤 안 새 지금 요즘. 오케이, so 왜 웃어? 아, 이 형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열심히 살았었어 그때. 작곡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하루에 한 곡씩 이렇게 막 작곡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곡했던 것들 중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거나 아니면 아니, 뭐 제일 애착이 가는 곡이나 뭐 제일 좋아했던 곡 있을까요? 뭐 나온 곡 중에서. 나온 곡이요. 네. 이제 비공개된 거는 아직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얘기하면 되고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최근에 활동했던 노래가 이제 어느 밤 블루스카인데 거기에 수록곡을 제가 참여를 했어요. 아 진짜? 그게 왜 지금 당장 저한테 의미가 깊은 게 뭐냐면은 어쨌든 제 이름을 걸고 나갔던 정말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나갔던 첫 번째 작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좀 애착도 많이 가는 것 같고 노래가 하나 더 있는데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편집할 수도 있긴 한데 YG 트레저라는 팀이 있는데 아 그쵸 그 팀의 이제 BFF라는 노래로 이제 처음 이제 곡을 선보이게 됐어요. 오, 와. 이제 메인 훅이랑 메인 훅 멜로디랑 이제 2절 벌스가 이제 제 건데 오늘 뭐해 몇 시든 간에 잠시 얼굴이나 보자 어디든 간에 yeah yeah I'm fine 조금 멀어도 좋아 우리 함께 한다면 사실은 그게 좀 제 팀으로 엮여서 들어간 거다 보니까 제 이름이 없는데 또 팬분들이 찾으시더라고요. 와 진짜? 네 사실 그게 방송용으로 말하자면 그게 저한테 가장 최애긴 하죠. 왜냐면 제 인생 첫 번째 작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My baby 이런 거. My baby. My baby. My baby. 굉장히 아픈 손가락. 좀 상당히 많이 아픈 손가락. 이게 내 이름이 안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쓴 거니까. 형 혹시 뭐 작곡 뭐 한 거 있나요? 네. 나 작곡 같은 경우는 나 미디는 안 찍거든. 근데
나 멜로디 쓰거나 뭐 그런 거 탑라인 뭐 이런 거 이런 건 하고 You are me faded you know that one song 내가 너의 미소마저 like 한 잔 건배 원샷 널 맞아 it's 간잔 You got me faded and I'm so faded out all the time 어. 그리고 또 형이 이제 또 래퍼였잖아 뭐 작사는 다 혼자 아 작사 폭풍 같은 시련이 다시 내게 다가와 이거 이거 you you know 어 나 어 어 야 최악이야 아니 이 친구는 진짜 완전 내 팬이었나봐 어 되게 신기하네 아니 그때 다른 사람 다른 형들은 모르겠는데 항상 이거한테 형 원샷 잡혔어요 아 그래 그거 맞아 볼 수밖에 없어 진짜 그냥 거기 네. 킬링 포인트 45도로 하는 게 어 이거 한번 톡 들어야지 한번 급하다면서 차차 보여주세요 형 뭐? 한번 보여주세요 형 근데 나 그거? 네. 나 했던 거? 나 기억 안 나 한번 잠깐만 그래도, 아마 얘는 나보다 가사 잘할걸? 뭐였지? 할 수 있어 에이야 뭘 모르는 척 하네 또 아니야 잠깐만 아 이거 씨마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 영어 나와가지고 폭풍 같은 시련이 다시 내게 다가와도 썸댄 흥분하지 않아 Come See my side 커지는 모습을 You won't believe your 어 나 중간에 요즘 가사 까먹었네 어 멋있었어요 어 땡큐 괜찮아요 형이 멋있어 부딪히지 마 아니 진짜 멋있었어 아 때린다 나 욕 나온다 약간 10년 전에 형 보는 것 같아서 아우 나 10년 전에 되게 순진했어 나는 한국말 못했으니까 You know what I'm saying? 아 10년 전에 한국말 못했어요? 아니 네. 그때 아마 그냥 버스 타고 있었어 아마 아, 그래,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이렇게 막 그냥 시키는 대로 했었지 나는. 그러니까 나 그때 그냥 한국어 못하는 외국인이 그냥 너랑 이렇게 막 대화했었던 거지. 저 약간 되게 언어를 했다고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 정도는 아니었어. 안녕하세요. 어, 우리 엄마 한국 사람이야. 나 그 정도는 아니야. 알겠어. 안녕하세요. 이런 you know, 그런 거 아니야. 막상 어. 연실에 있을 때는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진 않았었어요. 연실에 있을 때는. 근데 얼떨결에 나와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새벽에서 이제 강남 쪽에서 새벽 연습을 끝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버스 놓쳐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형이 어 우리 집에 있다가 그래가지고. 어 그때 어디 살았어요 그럼? 압구정. 아니 형 말고 저는 아, 그때 예. 강 이제 잠실 쪽에 본가에 살았거든요. 아 학교는 어디 다녔어요? 아까 2 시간 걸린다고 서울 공인예술고라고 노란색 교복. 예. 거기 다녔었어요. 제가. 아 그러니까 서울의 끝에서 끝까지 간 거예요. 맨날 서울 이렇게 막 투어네. 예. 한마디로 진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껴서 가요. 아 진짜 어 상상도 하기 싫어. 네 저도 싫어요 그거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작곡하면서 이렇게 작곡 활동도 많이 하고 싶고 뭐 이렇게 음악 계속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하고 싶은 그 특히 작곡할 때 하고 싶은 장르 제일 해보고 싶은 장르 해본 적이 없는 장르 뭐 그런 거 있을까요? 뭐 도전해보고 싶은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스타일. 아 이거 약간 스폰데 이거 약간 스폰 아, 그러면 그래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나올 때 네, 일단 기대하세요. 저희가 되게 신디사이저를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는. 하지만 저는 이제 밴드부 출신으로서 진짜 리얼 세션을 다 써서 정말 콘서트에서도 밴드 다 데리고 와서 할 수도 있게 그런 노래를 쓰고 싶을까요? 아니면 썼을까요? 야, 얘 말 잘한다. 그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 제가 지금 뱉은 게 그 노래일 겁니다. 좋습니다. 야, 말 잘한다. 그래 이제 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윤정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제 과거가 나올 타이밍이에요. 자 근데 항상 궁금했는데 당연히 뭐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작업도 하고 뭐 저쩌 뭐 이런 것만 다 하는데 근데 취미 어떻게 될까? 뭐 있어? 아 이게 좀 어려운 게 제 취미가 일이 돼버리니까 아 그쵸 너 같은 사람 많아 근데 특히 직업적이라고 해서 이거 뮤지션이면 사실은 제가 음악을 아 난 가수가 하고 싶어 이거보다는 그냥 음악하는 사람 되고 싶다 그 재밌었어요 이게 네 그쵸 언니 재미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약간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막 활동적인 것만 좋아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예체능 쪽으로 다 그냥 딴 건 모르고 예체능만 다 운동도 그래서 되게 오래 했었고 막 그랬는데 제가 좀 빨리 끝냈어요 막 좀 지루해하면은 안 한다 이러고 그냥 손을 놔버렸는데 제일 오래 했던 게 이제
악기 드럼 드럼 아 드럼 네, 그거는 드럼 진짜 오래 했었거든요. 한, 진짜 다 막 한 반년 하면 그만두는데 그거 한 3-4년? 어 아, 그래도 오래했네요. 네 물론 그것도 그냥 놀러 다니긴 했는데 음악 쪽으로 제가 안 그만두는 거 보고 이제 엄마가 아 한번 뮤지컬 한번 시켜볼까 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뮤지컬을 했는데 와 거기서도 제가 안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음악 재밌나 보다 해가지고 거기서 좀 더 파기 시작했고 아 뮤지컬보다 나는 약간 이런 쪽 음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럼 그런 그거죠. 인생은 음악. Yeah. 인생은 뮤직. You music know? is my life. Yeah. Look at that. You see that? 발음도 좋은데. 아 그 영어 할 때 일단 굴리면 된다 그래서. 아 그래. 오케이. 아 그럼 뭐 스포츠나 뭐 그런 거 잘 뭐 막 안 하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못 한다. 이건가? 중간은 갑니다. 아 못 한다는 좀 자존심 아, 그래? 있고. 아 왜냐면은 난 농구 같은 경우는 난 좋아한다. 근데 너무 못해. 아,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지. 근데 넌 딱 중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지. 그냥 네. 그러니까 평균은 한다. 평균. 네. 나 평균. 애기 때 막 다들 태권도 같은 거 다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했는데 그 태권도 진짜 오래 다녔군요. 그건 막 대회도 나갔었고. 오. 무슨 띠였나요? 저 3단. 오. 그 높은 건가? 검정띠. 네, 검정 3단. 와. 그 높은 거야? 거의 너 제일 높 제일 높은 거 아닌가? 중학교 치고는 제일 중학교 치고는 높은 쪽. 아 진짜? 아 난 잘 몰라. 그러니까 4단부터 이제 선생을 할 수 있는 거. 아 진짜? 어. 그럼 되게 높은 거네. 막 대회 나가고 대박. 메달도 따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아 편집 하나 둘 셋. 아니요 편집 오케이. 아니 삐처리 올려줄게요. 아 삐처리 오케이. 음악 말고 그냥 이제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거 예를 들어 나는 등산 잘하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목소리 갑자기 왜 아니 미안 뭐 아저씨 아, 뭐 아저씨긴 하지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막 음악 뭐 이 장르 도전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나 살면서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프리다이빙 or like bungee jump or like you know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거 사실은 제가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뭐 정말 약간 제 마음에 약간 여유가 필요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해봤었는데 서핑을 한번 탔었어요. 서핑, 예. 카와방가. What's up, girl? 서핑. 아니 갑자기 너무 당황했어 방금. 아, 뭔 말이지? 근데 되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한국에서 해봤지? 네, 한국 강원도에서. 아, 양양. 네, 양양에서. 사실 그때 친구랑 가서 밤에 이제 친구랑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것 재밌었고. 아, 낭만. 어제 낭만 완전. 무슨 뭐 그. 드라마 장면 같아 뭐 아, 상상해도 그 찍었으면 뮤직비디오였어요. 아 그래? 아깝다 지금 찍어서 해야 되네 그치? 그러게요. 아 아깝네. 아, 그럼 뭐 기회가 된다면 서핑 계속 이제 하고 싶다. 네 그냥 취미삼아 계속 취미삼아 싶고 네, 계속 취미를 사실은 계속 찾고 있는 게 아 이게 취미가 음악이었다가 이제 일이 돼버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풀 곳이 마땅히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스트레스 풀어야겠다고 재밌는 노래를 하면은 또 거기서 아 여기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다시 해버리고 약간 그쵸. 이게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다른 취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번 형이랑 한번 농구 해보세요. 농구? 어 너무 좋죠. 난 잘해. 잘해. 아 그래? 아 근데 저도 잘해요. 그래? 저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 학교 대표였어요. 뻥기. 아 진짜로? 네 진짜로. 난 중학교 때 내가 팀 했어. 형 고등학교 때 팀 했다며? 아니 중학교 농구는 중학교. 어쩐지 저번에 갔는지 못 하더라고요. 아니 난 그때 다리 아팠어. 못했어요. 아 이거 키 때문에. 아, 키 때문에. 난 모든 거 다 잡아. 이거 사람들 다 키 작으니까. 그치 you know. 뭐 형 뭐 키 뭐 작은 편은 아니긴 하지. 키 크지. 아 나 키 큰 편이야. 점프력이 좀 그렇긴 하지. 별로야. 여기. 그래 여기 다 공격적이야 나한테. 여기 뭐 싸우는 프로그램인가요? 아, 그래 그런 콘셉트야. 마지막에 누가 살아있나 그거 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는 것 같아 지금. 어떻게 싸울까 오늘 뭐 이런. 아 질 수 없지. 그 게스트 분은 누구 편으로 갈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정한 씨 이제 팬분들도 이제 보고 있을 텐데 그럼 뭐 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MBTI는 어떻게 되나요? 아 저는 이제 I 맞지? 정답입니다. 네 I고. 원래는 처음에 했을 때는 INFP였어요. 네. 근데 거듭되는 사회생활과 장난이고 네 계속 이 작업을 하다 이 직업을 하고 뭔가 제 스스로 냉정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ISTP로 오
느꼈어요. 어? ISTP 저희 PD님이 ISTP라고. 아 ISTP 그 뭐지? 일단 난 그거 MBTI 몰라가지고. ISTP가 일단은 저희 그 친구한테 듣기는데 ENFP가 제일 싫어하는 MBTI라. 형이 뭐지? 난 INFJ. 근데 하나 확실한 건 피는 확실한 게 한번 썰이 하나 있던 게 친구랑 이제 그냥 전화하면서 게임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야 여기 재밌겠다고 한 데가 있어요. 그럼 저도 보고 오 재밌겠다 갈래? 가자 그럼 바로 갔어요. 오 당일날 창적이구나. 가자 하는 순간 친구가 이제 나 간다 이러고 저희 집 앞에 오고 저 픽업해서 갔어요. 아 진짜? 진짜 그런 적도 있어요. 오 진짜 딱 내 같은 스타일. 그거 뭐 갑작스럽게 나랑 진짜 안 맞는 거. 아 완전 근데 형이 완전 기획적인 사람인 지 아니 왜냐면 하는데 나랑 놀고 싶으면 예약해야 돼. 아니 뭘, 미리 호텔이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뭘 그래. 예약을 그래. 해? 그래 이거 일일 하루 이틀 전부터 이렇게 나 알고 있어야 돼. 마음 준비해야 되고 난... 몸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뭐 있잖아. 하루 이틀이면 괜찮죠. 난 그래 그건 형이랑 어디 가면 좋은 게 제가 계획을 안 짜도 형이 다 짜오니까. 아 맞아 그래. 맞아 가면 되고 그거 맞아. 뭐 어디에 놀러 가면 그냥 모든 거 내가 다 해. 왜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니까. 아 근데 옛날에 이제 저랑 이제 형이 같이 살았었거든요. 한 2년 반간. 근데 옛날에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형 나가서 소주 한잔 하고 싶다. 형 같이 가주라. 근데 형이 아 나 안 나간다. 이미 내일 스케줄 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혼자 가서 혼자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형한테 전화 온 거예요. 30분 뒤에 너 어디야? 지금 바로 나갈게. 아니 왜냐면은 이 팟캐스트에서 이미 얘기했던 거지.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친한 동생이 이렇게 힘든다고 했는데 내가 거절하는 게 좀 그렇지. 왜 거절했어요 그럼 처음에? 아 왜냐면 내가 이미 샤워했고 내가 이제 잘 준비했어. 파자마도 입고. 근데 알겠어요. 근데 그런 거지. 근데 진짜 그런 상황이면 내가 봐주는 거지. 알겠어요. 멋있어요. 그래. 그래서 계속 놀리네 나를. 이제 또 이제 팬분들 이제 혹시 팬덤 이름 어떻게 되나요? 아, 저희 팬덤 이름은 피네. 피네. 네. 피네. 사실은 이제 도돌이표가 있으면 끝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가 이제 핀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도돌이표 다카포와 핀은 이제 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팬덤 이름이 피네로 되었습니다. 근데 오. 이거 생각해 보니까 보이즈 데 카포 이건 이탈리아어인가? 네 이거, 맞아요. 그렇지. 네. 이거 되게 좋은 의미가 그럼 있다. 그럼 팬덤 이름도 이탈리아어인가? 팬덤 이름은 네? 아마 이탈리아어로 그럼 모르겠어요. 아 그래? 그 맞지 않을까? 뭐 근데 그 악보에 그 FIN 적혀 있는 게 그러니까 거기다 이만 살짝 섞어 가지고. 오 대박. 그 되게 좋은 의미로 가지고 있네요. 네 사실 그때만큼은 이제 팀 이름이 자랑스럽게 시작하긴 한데 그 제외하고는 이제 별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명. 네 뭐 B자로 시작하거나 C자로 끝나는 건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브랜드 말해도 돼요? 아, 얘기해도 되죠? 네 뭐 BHC, MBC. 뭐 솔라씨, 뭐 JTBC 다 있습니다. 아 괜찮아, 난 약간 BLT 이런 거 맨날 들어. 왜 BTL, BLT 샌드위치. BLT 샌드위치. 아 진짜 나 이거 맨날 들었었거든. 그래서 그거 이름 잘 짠 것 같아. BTL은 아닌 것 같고. 이제 피네 분들이 좋아할 만한 뭐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TMI. 점심에 뭐 드셨나요? 점심이요, 돈까스 카레요. 맛있게 먹었다. 저녁은 드셨나요? 저녁이요? 끝나고 먹어야죠. 아 끝나고? 아직 제 위장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렇죠. 팬분들 이런 것도 되게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예를 들어 난 진짜 죽어도 못 먹는다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한테 물어보면 난 홍어 못 먹어. 진짜 싫다. 그러니까 넌 그런 거 있어? 너 홍어 먹어? 아유. 잠깐만 홍어 제대로 먹어본 적은 없는데 뭐 홍어 무침 이런 거 잘 먹었어요. 홍어 무침 냄새 안 나. 아예 안 나. 아, 그건 안 나요. 그래? 형도 먹어봤을 걸? 홍어 무침? 그래, 기억 안 나. 한 번쯤은 들어가 봤을 거예요. 아, 그래? 네. 아예 못 먹는 거. 아예 못 먹는 거. 여기 마이크 있어요. 아, 여기. 아, 우리 피는 알고 있긴 한데. 우리 마이크 되게 좋은 거라서 다 잡혀. 네. 피는 알고 있긴 한데 제가 약간 양배추 약간 이쪽을 못 먹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 그래요? 먹자마자 약간... 반응이 와요. 아, 그냥 헛구역질하고 막. 근데 제가 볼 때 약간 풋내 나는 걸 다 못 먹는 것 같아요. 고추도 별로 안 좋아하고 토마토도 아예 못 먹고. 그럼 야채 잘 안 먹네. 합법적으로 샐러드를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와, 진짜. 그리고 약간 마요네즈 드레싱 이런 것도 잘 안 소스류를 웬만해 잘 안 좋아해서 진짜 감자튀김도 케첩 안 찍어 먹고. 오.
고기는요? 그럴 수가 있나? 고기요? 네, 고기는 뭐 쌈장 이런 거 안 먹어요? 아, 쌈장은 없어서 못 먹죠. 아, 그래서 쌈장은 먹어야지. 쌈장은 쌈장, 된장, 고추장은 괜찮아요. 아, 그건 먹어야죠.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원래 이거 찍으면서 술 먹거든. 근데 그 술 얘기 해도 돼요? 아니, 내 상관없어요. 성인 24시에요. 아, 그래도 혹시나 해서. 24시야. 어, 그래. 아니, 미안. 그래. 내 눈으로는 아직도 애기야. 그런 거야. 그래서 술은, 술 얘기 들어가 볼까요? 난 이 술 얘기 되게 재밌는데. 뭐 아까 잠깐 얘기, 저희가 이제 마이크 끊고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양주를 좋아하신다고. 네, 예. 위스키 뭐 그런 거 좋아하나? 위스키 좋아하나? 위스키도 좋아하고 리큐르 종류도 되게 좋아하고. 뭐? 리큐르라고 약간. 리큐르 뭐야? 섞어먹는. 막 섞어먹는. 아, 아우, 처음 듣는데. Like a 칵테일 같은 거? 네, 맞아요, 맞아요. Like 마티니? 마티니는 먹어본 적 없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뭐 엄청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약간 한두 잔씩 약간 먹는 거 되게 좋아. 약간 애주가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칵테일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좀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소주는 진짜 못 먹어요. 아, 진짜? 진짜요? 근데 나랑 좀 비슷해. 저희가 나중에 위스키 좋은 거 하나 드릴게요. 아, 그러면 같이 이제 다 같이 이제 다 같이 그러. 형은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그 술 같이 있을 때 술 잘 먹어. 그러니까 뭔지 알지? 분위기 좋게. 어, 우리가 술 drinking friend 이런 거지. 안돼, 뭐 한두 잔 하면서 얘기하면 되게 좋지. 한두 잔 아니야. 한 두 세 네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야. 아, 하루 이틀 이제 하루 이틀. 우리 같이 살았을 때 에피소드 너무 많았었어. 아, 맞아, 술 많이 먹었지. 근데 저는 이제 술만 먹으면 얼굴이 약간 만화처럼 일자로 막 빨개져요.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아, 그래? 근데 그거 맞아. 나는 노골이 돼버려 이렇게. 여기 아, 여기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여기 빼고는 여기 다 빨개지고, 근데 한 두 세 시간 뒤에 다 그 빨간 부분이 다 빠져가지고 완전 귀신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마야, 왜 웃어? 아, 그 최근에 있었던 일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 어차피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냥 지금 해. 아, 저희 최근에 이제 부산을 갔었거든요, 결혼식 때문에. 근데 이제 결혼식 끝나고 그날 술 많이 먹었어요 저희가. 근데 많이 섞어서 먹었어 우리가. 많이 섞어서 먹었어요. 저희가 뭐 와인 먹고, 그 소맥 먹다가, 또 위스키 먹다가, 또 소주 먹다가 뭐 그런. 그래. 샴페인. 샴페인도 먹고. 저는 안 먹었어요. 샴페인 싫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숙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다음에 이제 저희 체크아웃 시간 11시였나 원래? 11시. 형이 9시 일어나서 갑자기 토를 하는 거. 어이 뭐야. 아, 진짜. 근데 갑자기 막 토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나 핏줄 다 터졌어 눈에 흠 봐. 너무 이러면서. 많이 해가지고 여기 핏줄 다 터진 거야. 그러니까 막 점인 줄 알았어. 너무. 아, 근데 진짜 너무 최악이었어. 그때 웃겼어 근데. 아, 뭐가 웃겨. 내가 지금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체크아웃 하고 이제 바로 KTX 사러 갔는데. 아유, KTX 사는 것도 일이야. 어우,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 지나친 음주는 이렇게 몸에 이렇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술 드시지 마세요. 진짜 나중에 너무 후회해. 근데 너무 막 친구가 결혼했으니까 우리가 너무 달렸던 거지 뭐. 아, 재밌었어. 아, 그때가 다 적당했던 것 같아요. 뭐? 아, 우리 그 우리 최근에 우리 그 멤버 가게에서 만났어. 그러니까 술 좀 같이 먹고 일찍 헤어지고. 난 그런 거 좋아. 술 먹을 거면 일찍 시작해서 시작하고? 일찍 끝나는 걸로. 부산에서 안 그랬어. 부산에서 일찍 시작하고 안 끝나고. 난 중간에 난 포기했어. 나 그냥 난 간다. 난 이거 못 하겠어. 어, 2시 반까지 술 먹었던 것 같은데 형은 10시 반부터 술 안 먹었잖아. 왜냐면 너무 취했으니까. 맞아. 근데 나는 그 한계는 그 리밋은 레멘 그거 그건 알아요. 이거 그거 그거 Beyond the limit. 욕은 아니었어. 그 anyway, yeah. So 그 한계 알아야 돼요, 술 먹을 거면. 그 맞아요. 혹시 모르시면 그거 술 그 에피소드 3인가 시즌 1 한번 보세요. 오케이, 5 에피소드 5. Alright, 술은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몸에. 정한이 말 좀 들어, 이렇게 적당히. 자, 이제 친한 형이랑 이제 좀 친해질 아론 선배님하고 이렇게 코리안 카우보이스 출연하게 됐었는데 소감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제 인생에서 진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촬영 중에 제일 편했고 재밌었고. 아, 이거 다음 주에 또 연락 이거 만약에 이제 좀 어떻게 좀 스케줄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연락 주시면은 이제. 진짜 저희는 환영입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큰 도움이 되는지 알아?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 아, 진짜 뭐 특별 MC라든지 약간 그런 걸로도 진짜?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촬영이었고요. 사실은 약간 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싶게 좀 생각이 머리 많았었는데. 근데 그거 네, 시작하자마자 형이 다 깨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팟캐스트는 원래 이제 그냥 편하게 해야 돼. 이거 완전 막 맞아요. 뭐 아이 그 예를 들어 지금 우리랑 라디오 프로그램이랑 이렇게 다른 점은 그거잖아.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이렇게 막 그 it's on rails. 어떻게 한국말로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뭐 제한이 있지. 그 라디오 제한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그냥. 그게 이제 팟캐스트 매력이니까. 그치. 약간 프리하게 얘기하는 게 매력이어가지고. 그 여기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우리도 원래 좀 욕 좀 하거든. 근데 좀 어린 친구 왔으니까. 근데 이제 아직까지 한국에서 팟캐스트를 이제 많이 이제 많이들 이제 모르니까 아직까지. 맞아. 네. 제가 널리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진짜 놀러 와주세요. 진짜 또 나와. 네. 진짜. 불러만 주시면요. 바로 그냥 너무 잘해가지고. 자 멤버분들 이제 컴백 하면 같이 뭐 멤버분들이랑 같이 오셔도 되고요. 나 같이 나오거나. 심심할 때까지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입니다. 아, 뭐 촬영 아니더라도 연락. 좋아요. 아 나중에 진짜 술 한잔 같이 해 우리 다 같이. 진짜 좋죠. 진짜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피네 분들을 위해서 뭐 한마디. 네 우리 피네 여러분 제가 꼭 곡 작업 더 열심히 해가지고. 방송도 끝났겠다. 하루빨리 컴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 꼭 기억해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남자 박수! 나 남자답게. 네. 모든 건 남자답게. 아, 진짜 너무 싫어. 네, 이번 주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게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Yes, absolutely. So, thank you guys, everybody, so much for tuning in with my special friend here, Jeong-wan from BDC. Thank you for tuning in, and tune in next week for another fabulous guest right here on the Korean Cowboys podcast. 자, 정한 씨, 우리가 sign off, 그 뭐라 해야 되지? 마지막 인사, 뭐 신지 씨 인사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알려주세요. 그 시그니처 마지막 인사는 이거죠. 카우보이 뭔지 알지? 무슨 뜻인지? 네. 오케이. 혹시 안 해서. 자, 이거 아니.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몰라. 형, 저 그 대학교까지 있어. 아, 그래. Okay. I'm so sorry. 카우보이는 누가 몰라요? Okay, I'm so sorry. So we have a sign off 인사 and it's like 1 2 3 2 1. Oh, 3 2 1. 이하. 원래 okay. 카우보이 이제 그 이하 던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리듬 타면서 하네. Okay, thank you guys very much, like Joel said, for tuning in this week, and we'll see you guys next week. Mm-hmm. Have an awesome day. So we count down, saying goodbye to Jeong-wan here on the Korean Cowboys. All right, you guys ready? Yep. 3, 2, 1, yee-haw! Bye-bye, guys. Bye, everyone. Bye-bye. See you next time. Oh. 맞아, 영어. 아, 이것도 이제 그거. 전환대인 거.